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희가 지금 채굴하고 있는 코인인 그래스 코인에서 좋은 소식이 나와서 알려드리기 위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아직 채굴을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이라도 당장 시작하셔야 됩니다. 먼저 첫 번째 소식은 여기 트위터에 가보시면 그 그래스의 설립 회사인 윈드 네트워크가 이 그래스 코인을 런치하기 위해서 약 40억가량의 시드를 확보했다는 소식입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면, 폴리체인 캐피탈이라는 투자회사와 트라이브 캐피탈이라는 투자회사가 있는데요. 이 회사들이 찾아보니까 상당한 회사들이었습니다. 보시면, 이제 6조, 한 7조가량의 금액을 투자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 회사를 폴리체인 캐피탈을 만든 창립자인 올라프라는 사람은 예전에 코인베이스에서 일했었고 헤드 오브 리스크에서 일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코인베이스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고요. 다음 두 번째 회사인 트라이브 캐피탈이라는 회사도 현재 한 2조 가량의 돈을 투자하고 있는 회사고요. 상당히 큰 벤처 캐피탈로 확인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좋은 소식이고요. 그다음에 혹시 제가 처음 그래스 코인을 소개시켜 드릴 때 솔라나 기반이라고 말씀드렸던 걸 기억하신가요? 추후에 자세한 이 솔라나랑 관련돼 있다는 내용이 나오면 해드린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. 이제 그 증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. 혹시 그 솔라나에서 출시한 스마트폰인 사가라는 스마트폰 알고 계신가요? 이 폰이 올해 5월에 출시했었는데 봉크가 엄청 많이 오르면서 더욱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. 현재 이 스마트폰은 5월에 출시했지만 지금 현재 살수 없습니다. 매진입니다. 그리고 이 폰이 유명해진 이유가 이 폰을 샀던 사람들에게 3천만 개의 봉크를 에어드랍 해줬었습니다. 아마 이때 그 에어드랍 해준다는 소식이 있었을 때 봉크가 이렇게 떡상할 거라고 눈치챘던 분들은 아마 돈을 많이 벌었을 거라 예상됩니다. 그래서 이 솔라나 폰이 현재는 매진이지만 중고 가격이라기보다 현재 밖에서 리세일가로 얼마나 팔리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약 5,000달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한국 돈 가격으로 약 700만 원? 600에서 700만 원 정도 되죠. 600만 원 정도 되겠네요. 600만 원에 이베이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예, 그러면 이 스마트폰이 이 사가 스마트폰이 어떻게 그래스와 관련이 있는지 봐야겠죠. 그래서 최신 트위터를 가보시면, 이 그래스 코인이, 곧이 솔라나 스마트폰인 사가에서 런치가 된다고 합니다. 그 런치 기념으로 이번에 상품을 걸었는데, 그게 응모한 사람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두 대의 사과폰을 선물로 준다고 합니다. 그 선물에 봉크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 저는 이 트위터를 통해 응모를 하였고요. 그래서 이제 보시면 솔라나가 확실히 그래스 코인에 묻어 있다는 것을 볼수 있죠.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이라도 제 설치 영상을 보시고 이 그래스 코인 채굴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보여드렸던 모든 트위터와 기사들은 영상 아래에 링크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. 구글 크롬에서 쉽게 번역해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럼 앞으로 그래스 코인 많이 모으시기를 바라면서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